안녕하십니까. 이수미입니다. 자, 오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어떻게 탈까요? 공부할 거예요. 어떻게 탈까요?는, 여기 처음 보겠습니다. 어떻게 탈까요?는 베트남 말로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어떻게가 뭐예요? 예, 태 나오입니다. 탈까요?는 뭐예요? 렌세 태 나오. 베트남에는 어떻게 탈까요?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예. 세빗 있죠. 버스 있고요. 그 다음에 세옴 있죠. 예, 세옴 있고요. 그 오토바이 있잖아요. 그 오토바이 있고요. 그 다음에 셋업 있죠. 셋업은 뭐예요? 예, 자전거입니다. 자, 오늘 그런 거 공부할 거예요. 어떻게 탈까요? 보세요. 여기 오늘은 어떻게 탈까요? 중에서 지하철 공부할 거예요. 지하철. 지하철은 이게 지하철이에요. 한국에 이 지하철이 많아요. 여러분들 이 지하철 보면은 한국에 오면 지하철 많아요. 지하철 많아요. 여기 들어가는 입구예요. 입구. 들어가는 입구고요. 이게 사람들 지금 막 타고 내리고 하는 거 보이죠? 여기 타고 내리고 하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 이 지하철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자, 먼저 어휘 하겠습니다. 예, 들어보세요. 예, 토이 들어보세요. 타다. 타다. 예, 따라해보세요. 예, 선생님 따라해보세요. 태웠고, 따라해보세요. 타다. 타다. 예, 따라했습니까?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타다. 예. 자, 이 타다가, 뜻이, 예, 렌세입니다. 타다. 자, 그 다음. 자, 들어보세요. 자, 응애, 들어보세요. 아직. 아직. 따라해보세요. 자, 응애, 따라해보세요. 태웠고, 따라해보세요. 아직. 아직, 예, 아직은 뜻이 찌어입니다. 찌어. 이렇게 베트남 말로 하면 여기 이렇게 이런 게 붙어야겠죠? 찌어고요. 이게, 자, 예문 보겠습니다. 보세요. 저는 아직 숙제를 안 했어요. 자, 이게 저는이 뭐예요? 예, M이죠? 또 M입니다. 이 아직, 아직이 뭐예요? 찌어. 숙제는 뭐예요? 람발답. 숙제를 안 했어요. 안 하다는 뭐예요? 찌어람입니다. 찌어람. 숙제를 아직 안 했어요 하는 거랑 뜻이 똑같아요. 자, 들어보세요. 저는 아직 숙제를 안 했어요. 아니 뭐예요? 안 하다가 뭐겠어요? 베트남 말로. 예, 이거 콤에 해당되는 거죠? 콤입니다. 아직은 뭐라고요? 예, 찌어입니다. 두 번째 예문 보세요. 아직 아침을 먹지 않았어요. 이 먹지 않았어요도 뭐, 무슨 뜻이에요? 예, 이게 콤 아니죠? 먹지 않았어요. 근데 아직은 뭐였습니까? 찌어였죠? 찌어. 아침은 뭐예요? 아침은 안쌍입니다. 안쌍. 여러분 안쌍 찌어? 찌어. 찌어. M 라쥬 안쌍. 할 때 이 뜻이 찌어가 여기 아직입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아직. 아침을 먹지 않았어요. 예, 쭉 따라해보세요. 아직 아침을 먹지 않았어요. 예, 그렇게 하면 됩니다. 이 찌어의 뜻입니다. 여러분들 이 아직을 많이 쓰는 말이에요. 쓰중 니에요. 여러분 선생님 만약에 문제를 내면 뭐 찌어 안껌 찌어 찌어 안껌 할 때 뭐예요? 찌어가 바로 아직의 뜻입니다. 아직 안 먹었어요. 찌어 러이버 찌어 찌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찌어가 다 베트남 말에 아직에 해당하는 이 찌어가 많이 쓰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 먼저인데요. 자, 들어보세요. 예, 들어보세요. 먼저 먼저 따라해보세요. 예, 태웠고 따라해보세요. 먼저 먼저
예, 먼저는 뜻이 쩍에 해당됩니다. 쩍. 먼저인데요. 예문 있습니다. 예, 비주. 예를 들어서, 자, 마이 씨, 어제는 무엇을 했어요? 우리 다 배웠습니다. 합종. 자, 마이 씨, 어제는, 어제가 뭐예요? 홈과. 자, 홈과 람지. 아, 람지. 자, 무엇을 람지 했습니까? 이런 뜻이에요. 자, 어제는 홈과 집에 가서, 베냐, 집에 가서 먼저 즉 세수를 했어요. 세수를 하다가 뭐예요? 네, 즈어마 하십니다. 즈어마, 즈어마. 자, 어제는 집에 가서 먼저 세수를 했어요. 자, 홈과 베냐 사우돌 라쩍 라즈어마 뜻입니다. 자, 어제는 집에 가서 먼저 세수를 했어요. 먼저는 쩍의 뜻이에요. 그래서 많이 씁니다. 자, 두 번째 보세요. 저는 어제 집에 가서 똑같아요. 어제 집에 가서 뭐 했습니까? 먼저 밥을 먹었어요. 먼저 밥을 먹었어요. M 도입과 배고파서 쯔역 안껌 밥을 먹었습니다. 이런 뜻이죠. 이게 다 쯔역의 뜻이에요. 먼저 밥을 먹었어요. 자, 여러분은 깍겜 홈과 다 알람지 쯔역? 나 먼저 무엇을 했습니까? 예, 네, 문제 만들어 보세요. 먼저 무엇을 했습니까? 선생님은 어제 왜냐 집에 가서 먼저 고이디엔트완 전화를 했어요. 먼저 전화를 했어요. 자, 여러분도 남꺼 문장 만들어 보세요. 자, 그 다음 어휘 보겠습니다. 자, 네, 들어보세요. 표, 표. 따라해 보세요. 예, 네, 되었고, 따라해 보세요. 표, 네, 이렇게. 표 모아줘야 돼요. 자, 표, 표, 예. 자, 표는 뜻이 왜 뜻입니다. 꼬, 왜, 콤. 자, 여러분들 영화 볼 때 영화가 뭐예요? 예, 영화 우리 공부했습니다. 영화 볼 때, 쌤핌, 영화 볼 때 표 있어야 돼요. 영화표. 꼬, 왜, 콤. 그러니까 표가 있어야 됩니다. 영화표. 할 때 표 쓰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다음 보세요. 예. 들어보세요. 잃어버리다. 잃어버리다. 따라해 보세요. 잃어버리다. 잃어버리다. 이거 어렵죠? 이거 발음 어떻게 하냐면요. 아, 이거 뜻부터 일단 먼저 볼게요. 뜻은 멋입니다. 멋, 호아, 헷. 네, 이거 멋, 할라, 해, 라, 이, 응, 야, 라, 느, 나. 이렇게 되는데요. 이거 발음할 때는 이, 러, 버, 리, 다. 자, 팟, 엄, 느, 트, 나. 자, 이렇게 합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잃어, 버리다. 예, 한 번 더, 물론, 어? 자, 잃어버리다. 예, 이렇게 발음합니다. 잃어버리다. 자, 잃어버리다는, 뭐, 헬라, 헷, 이런 뜻입니다. 자, 지우고, 예문 보겠습니다. 저는, 엠, 어제, 홈과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렸어요는 뭐예요? 예, 다, 아죠? 홈과니까 다 써야 돼요. 지갑이 뭐예요? 선생님, 이거 지갑이에요. 이거 지갑입니다. 선생님 지갑이에요. 꼬니우띠엔 돈 많아요. 여기에 이것이 지갑입니다. 여러분 지갑 알겠죠? 예. 저는 어제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맞죠?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돈을 잃어버렸어요. 돈이 뭐예요? 예, 띠엔이죠? 예, 멋띠엔. 자, 돈을 잃어버렸어요. 예, 이렇게 예문입니다. 자, 다음 단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들어보세요. 되다. 되다. 따라해 보세요. 태웠고, 따라해 보세요. 되다. 되다. 되 발음 어렵죠? 예, 이거 할 때, 되, 의 발음 납니다. 그래서,
입을 모으세요. 돼, 다. 돼, 다. 예, 이렇게 합니다. 자, 뜻은 뭐냐면, 쩌네네 뜻입니다. 자, 예문 있습니다. 보세요. 아까 지갑을 선생님 잃어버렸죠? 자, 미죠. 지갑을 잃어버리면 안 되다. 안 되다는 콩의 뜻이죠. 안 된다. 콩드어. 안 된다의 뜻입니다. 이 대다는. 담배를 피우면 안 되다. 담배가 뭐예요? 후투억이죠? 이게 후투억입니다. 후투억 라 콩드어. 안 돼요. 이, 여기에서 안 되다는 이 쩌내는 의미보다 콩드어의 뜻이 더 강하죠? 자, 이 뜻이 더 갑니다. 대낮은 원래는 뭐예요? 선생님이 되다. 선생님이 되다. 선생님이 뭐예요? 예. 자오비엔. 라쩌넨 자오비엔. 이게 선생님이 되다. 엠 쩌넨 자오비엔. 저는 선생님이 됩니다. 선생님이 됐어요. 할 때 쩌넨은, 여기에서의 쩌넨은 이 선생님이 되다 할 때 이거는 쩌넨의 뜻이죠. 그죠? 이런 뜻인데, 여기서의 안 되다는 뭐예요? 콤드어의 뜻입니다. 후투어, 콤드어. 담배를 피우면 안 돼요. 우엉지, 술을 마시면 콤드어, 안 돼요. 이렇게 쓰죠? 예, 그, 아, 되다가, 하일, 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이잉을 하이까이, 나 캉녀, 알겠습니까? 쩌넨, 네, 쩌넨 꼬자오, 터이자오, 선생님이 되다. 콤드어, 후투어. 담배를 피우면 안 되다. 자,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자, 다음 단어 하겠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나오다. 나오다. 따라해 보세요. 나오다. 나오다. 예, 나오다는 뜻이, 예, 러이자의 뜻입니다. 아, 이게 잘못됐네. 이게, 자오마이 할 때 러이자의 뜻입니다. 예문이 있습니다. 자, 밖에 나오니까 좋아요. 좋다가 무슨 뜻이에요? 또시죠? 밖은 뭐예요? 옹아이자. 이게 나오다는 자의 뜻입니다. 옹아이자. 밖에 나오니까 좋아요. 비 옹아이자 티 또세 뜻이죠. 밖에 나오니까 좋아요. 어냐, 집에만 있으면 콤또 안 좋아요. 근데 밖에 나오니까 좋아요. 자, 비가 와요. 비가 오다가 뭐예요? 예, 짜이무어의 뜻이죠. 짜이무어. 비가 와요. 다시 우산을 들고 나오세요. 다시는 뭐예요? 물론 뜨거? 할 때 한 번 더 할 때 다시죠. 라이의 뜻입니다. 이 라이. 자, 다시 우산을 들고 나오세요. 자, 우산이 뭐였어요? 예, 이게 오가 우산입니다. 이거 선생님이 갖고 왔는데요. 오가 우산이에요. 비가 오니까 우산을 들고 라이자, 밖으로 나오세요. 이런 뜻입니다. 나오다는 어디 어디로 나오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오늘의 마지막 단어. 들어보세요. 다시. 다시. 따라해 보세요. 다시. 다시. 이 응열라지 의미가 무엇입니까? 자, 아까 얘기했죠? 라이의 뜻입니다. 이거 붙어야 되죠? 자, 예문이 없네요. 다시 라이의 뜻입니다. 자, 오늘 그럼 여기까지 해서 어휘를 쭉 했습니다. 자, 어휘, 자, 뜨붕 했습니다. 자, 해와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이에요. 오늘 주제가 뭐였습니까? 또 응엄화. 예, 지하철이죠? 또 응엄화. 자, 지하철입니다. 이 지하철에 대해서 하는데,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먼저 선생님이 읽어볼게요. 옆에 있는 선생님 한 명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티어, 못고자오, 라, 줍더, 깎겜 받고, 선생님을 도와줄 선생님입니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 이름이 무엇입니까? 저는 정세령입니다. 아,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 정세령 선생님입니다. 정세령 선생님입니다. 이름 어렵죠? 땡코 허이코 아빠덤 허이코 정세령입니다. 자, 오늘 선생님 도와주실 거예요. 자, 오늘 중에서 먼저 들어보세요.
선생님이 지수, 자, 꼬자오, 선생님은 마이 하겠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네, 토, 마이 씨, 한국에서 지하철을 타봤어요? 아니요, 아직 안 타봤어요. 어떻게 탑니까? 먼저 지하철 매표소에서 표를 사세요. 표는 800원입니다. 그리고요? 그리고 표를 넣고 들어가면 됩니다. 나올 때 다시 표를 넣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표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아, 알겠습니다. 한번 해봐야겠어요. 네, 들어보셨죠? 자, 오늘 여기에 나오는 거 우리 이미 뜨붕 합조의 자 뜻을 배웠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제 이해할 수 있는데 선생님이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마이 씨. 자, 마이 씨는 땡꼬 마이죠. 이름이 마이 씨. 한국에서 지하철을 타봤어요? 지하철을 타봤어요는 뭐예요? 다 아, 렌세츠요. 자, 지하철을 타봤어요? 그렇습니다. 아니요, 뭐예요? 콤, 쯔어의 뜻이죠? 아니요, 아직 안 타봤어요. 안 타봤어요는 뭐예요? 쯔어, 렌세, 아직 안 타봤어요. 어떻게 탑니까? 자, 렌세 테나오, 어떻게 탑니까? 렌 떠홍업 화죠. 그러니까 어떻게 탑니까? 자, 먼저는 뭐였습니까? 지역이죠. 먼저 지하철 매표소에서, 매표소는 뭐예요? 이게 표를 사는 곳이에요. 표를 사는 곳. 사다가 뭐죠? 무어죠. 곳은 뭐예요? 장소입니다. 너 무업에 표를 사는 장소에서, 매표소에서 표는 뭐예요? 매였죠. 표를 사세요. 무업에. 무업에 쯔어? 표를 먼저 사야 돼요. 표, 매표소에서 표를 사세요. 표는 마우니땐 얼마입니까? 예, 800원입니다. 800원입니다. 표가 800원이에요. 이 800원은 우리 그 한국에서 한국 라이닝본, 보이저 라이닝본 탕바이 7월달부터 예, 올랐습니다. 800원입니다. 쯔어? 라 탕바이 7월 전에는 예, 사우짬, 아, 700원이죠. 예, 700원입니다. 바이짬닝, 바이짬원. 예, 700원입니다. 근데, 그, 탕발, 7월부터 800원입니다. 표는 800원입니다. 자, 그리고요. 그리고요는 뭐예요? 표는 800원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이런 뜻이죠. 그리고, 표를 넣고 들어가면 됩니다. 자, 표를 넣다는 뭐예요? 이렇게 표를 바오 넣답니다. 들어가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앞에 보세요. 여기 선생님 처음 할 때 보면 여기가 표 놓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 빨간 거 보이죠? 예, 지금 안 보이는데 요 빨간색 모덴 여기가 표 넣는 곳이에요. 표 넣는 곳. 자, 표를 넣고 자, 마우자, 들어가면 됩니다. 표를 넣으면 문이 열려요. 예, 문이 열려요. 그래서 표를 넣고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나올 때, 자, 키자옹아이. 자, 밖에 나올 때 다시, 라이. 표를 넣고 나옵니다. 자, 표를 넣고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뭐예요? 비죠. 그러니까 표를 잃어버리면, 네우 멋, 왜? 콤드어 안 됩니다. 왜요? 키자옹아이 나올 때 건느어 한 번 더 필요해요. 그래서 왜 라멋 라 콤드어 안 됩니다. 그러면 바이 남짬무언 라 무얼라 다시 사야 돼요. 그래서 콤드어 안 됩니다. 자 히우쯔어 알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아 아면 아 대야 이런 뜻이죠. 알겠습니다. 아 엠비에쪼 알겠습니다. 한번 해 봐야겠어요. 한 번은 뭐예요? 물론이죠. 해보다는 뭐예요? 드, 람. 한번 해봐야겠어요. 자, 한번 해봐야겠어요.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러분 이해했습니까? 자, 이해했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봐야 되죠. 자, 선생님이 지수. 자, 깍겜 라마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이 씨, 한국에서 지하철을 타봤어요? 깍겜 라마이. 답, 시작, 맞도. 먼저 지하철 매표소에서
표를 사세요. 표는 800원입니다. 그리고 표를 넣고 들어가면 됩니다. 나올 때 다시 표를 넣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표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 여기까지인데요. 선생님 질문 해볼게요. 자, 깍겜 히우찌어 하이콤 선생님 꼬라 질문해 보겠습니다. 자, 마이 씨는 지하철을 타 봤어요? 마이 씨는 지하철을 타 봤어요? 예, 잘라 테나오. 대답이 뭐예요, 선생님? 아니요, 아직 안 타 봤어요. 예, 아직 안 타 봤어요. 쯔어, 아직 안 타 봤어요. 그러면 올렸네요. 가 있네요. 하나 더 물어볼게요. 한국에서 지하철은 얼마입니까? 자, 표가 얼마입니까? 아, 얼마예요, 선생님? 800원입니다. 예, 800원입니다. 800원입니다. 자, 깎임년이야. 기억하세요. 800원입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 다시 한번 매우맛 꼴라 남꺼 선생님 문제를 만드는데 맞으면 맞는지 틀리는지 맞는지 틀리는지 한번 맞춰보세요. 표는 한 번만 사용합니다. 표는 한 번만 사용합니다. 벨라스 중 물론 한 번만 사용합니다. 예, 둠 하일라사이 맞습니까? 아니면 틀립니까? 답이 뭐예요? 틀립니다. 예, 틀립니다. 사이 틀립니다. 왜냐하면 표는 뭐예요? 하일런 두 번 써요. 키바오 들어갈 때, 그 다음 키자옹아이 밖에 나올 때 두 번 씁니다. 자, 이해했습니까? 예, 그럼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표현 연습입니다. 자, 표현 연습인데요. 자, 표현 연습 중에서 오늘의 표현 연습, 표현이 뭐예요? 예, 어떻게 표현해요? 예, 연습합니다는 뭐예요? 위엔 발답인데요. 자, 어떻게 연습합니다. 어떻게가 뭐였습니까? 아, 예. 그 맞는지 모르겠네. 테나오. 자, 어떻게 합니까? 테나오. 이런 뜻이죠. 베트남 말로. 자, 보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한번 질문해 볼 테니까요. 한번 들어보세요. 선생님, 어떻게 한국에 갑니까? 비행기로 갑니다. 예. 들었습니까? 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한국에 갑니까? 비행기로 갑니다. 예. 어떻게 한국에 갑니까? 어떻게가 뭐예요? 아까 태에 나와있죠? 한국에는 뭐예요? 한국? 갑니까는 뭐예요? 뒤에 뜻이죠? 한국? 태나오. 디태나오. 어떻게 한국에 갑니까? 자, 짤러 뭐였습니까? 비행기로 갑니다. 했습니다. 비행기 뭐예요? 예, 마이바이. 비행기입니다. 비행기로 갑니다. 로는 뭐겠습니까? 예. 이게 방의 뜻입니다. 방, 마이바이. 자, 방은 뭐예요? 수단이를 나타내는, 수단을 나타내는, 예, 띠우뜨, 조사입니다. 그래서 비행기로 갑니다. 했습니다. 자, 비행기로 갑니다. 어떻게 베트남에 갑니까? 짤러이 테나오. 어떻게 베트남에 갑니까? 예, 선생님, 어떻게 베트남에 갑니까? 비행기로 갑니다. 예, 비행기로 갑니다. 비행기로 갑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어떻게 집에 갑니까? 어떻게 집에 갑니까? 선생님, 어떻게 집에 갑니까? 버스로 갑니다. 예, 버스로 갑니다. 버스 뭐예요? 아, 이게 우리 배울 텐데, 이 버스는 세빗의 의미입니다. 세빗. 알겠죠? 버스로 갑니다. 자, 베냐 테나오, 디 베냐 테나오. 어떻게 집에 갑니까? 디방 세빗. 버스로 갑니다. 버스로 갑니다. 자, 깍겜 라 디 베냐 테나오. 집에 어떻게 갑니까? 자, 여러분은 집에 어떻게 갑니까? 방세마이. 예. 오토바이로 갑니다. 오토바이로 갑니다. 자, 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 관점 중요합니다. 자, 어떻게 한국에 갑니까? 비행기로 갑니까? 비행기로 갑니다. 공부했습니다. 자, 여기 마침표 빠졌네요. 마침표 있어야 되는데.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두 번째인데요. 어떻게 두 번째.
자, 어떻게 베트남에 오셨어요? 자, 어떻게 베트남에 오셨어요? 자, 들어보세요. 자, 어떻게 베트남에 오셨어요? 베트남어를 공부하러 왔어요. 네. 어떻게 베트남에 오셨어요? 베트남어를 공부하러 왔어요. 아, 들으셨죠? 자, 어떻게 베트남에 오셨어요? 하니까 베트남어를 공부하러 왔어요. 자, 어떻게 베트남에 오셨어요? 자, 어떻게 베트남에 오셨어요? 이 응야라 할까에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베트남에 어떻게 오셨어요? 할 때는 자, 디방 테나오의 뜻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목적이 무엇입니까의 뜻도 있습니다. 까이싸오 덴 비엔남, 베트남에 왜 왔습니까? 하고 똑같아요. 이 응야라 할까의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두 번째 뜻으로 말한 거죠. 어떻게 베트남에 오셨어요? 베트남어를 공부하러, 디합 공부하러 왔어요. 또이 덴 비엔남 대합 딩비엔, 베트남어를 공부하러 왔어요. 자, 무슨 뜻인지 이해합니까? 예, 두 가지 뜻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베트남에 오셨어요? 베트남어를 공부하러 왔어요. 베트남어를 공부하러 왔어요. 선생님이 저한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어떻게 베트남에 오셨어요? 어떻게 베트남에 오셨어요? 저는 한국어를 가르치러 왔어요. 자, 한 번 더 들어보세요. 어떻게 베트남에 오셨어요? 저는 한국어를 가르치러 왔어요. 선생님 뭐라고 했습니까? 저는 한국어를 가르치러 왔습니다. 그랬죠? 한국어를 가르치러 왔습니다. 자, 가르치다가 무슨 뜻이에요? 예, 자이 띵한. 선생님은 또이디 비엔남 위 자이 띵한. 한국어를 가르치러 왔습니다. 한국어를 가르치러 왔습니다. 깝겐버이저 당 람지. 무엇을 합니까? 한국어를 공부합니다. 합띵한. 한국어를 공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국에 옵니까? 깍겐쌍 한과가 한국에 옵니까? 예. 왜 옵니까? 어떻게 한국에 옵니까? 예. 한국어를 공부하러 오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랑 똑같아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세 번째네요. 어떻게 여자친구를 만났어요? 친구가 소개해 줬어요. 여기 다 지금 마침표가 빠졌는데 이거 마침표 있어야 돼요. 자, 선생님 한번 물어볼게요. 자, 어떻게 여자친구를 만났어요? 친구가 소개해줬어요. 예, 한 번 더 들어보세요. 어떻게 여자친구를 만났어요? 친구가 소개해줬어요. 예, 들으셨죠? 어떻게 뭐였습니까? 태 나오죠? 여자친구는 뭐예요? 반가이. 여자친구를 만났어요. 갑이죠? 예, 갑반가이 테나오. 어떻게 여자친구를 만났어요? 친구가, 예, 반엠, 저희 티오, 쪼, 엠. 자, 소개해 줬어요. 이런 뜻입니다. 어떻게 여자친구를 만났어요? 친구가 소개해 줬어요. 자, 반가이 갑 테나오. 자, 반구어 엠, 저희 티오. 소개해 줬어요. 자, 친구가 소개해 줬어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여자친구를 만났습니까? 깍겜 라갑 꼰가이 테나오. 반가이 여자친구를 만났습니까? 예. 학교에서 만났어요. 학교에서 만났어요. 예, 이렇게 잘라야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예. 어떻게 공부하는데요? 이거 아까 뭐였어요? 자, 땐라지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 지하철입니다. 지하철입니다. 이 지하철입니다. 그림 잘 그렸네. 예. 자, 이거 아까 공부한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어제 어떻게 집에 갔어요? 지하철로 갔어요. 어제 어떻게 집에 갔어요? 지하철로 갔어요. 예, 지하철로 갔어요. 지하철로 할 때 로가 뭐였습니까? 예, 수단을 나타내는 조사입니다. 중요해요. 지하철로 갔어요. 어제 어떻게 집에 갔어요? 지하철로 갔어요. 예. 선생님은 어제 어떻게 집에 갔어요? 자가용으로 갔어요. 예, 자가용으로 갔어요. 했습니다. 자가용이 뭐예요?
예, 오또입니다. 오또. 예, 예. 이거는 오또의 뜻입니다. 오또. 예, 오또의 뜻입니다. 이 자가용은, 예, 오또, 예, 뒤방 오또입니다. 자가용으로 갔어요. 자, 이렇게 자가용으로 갔어요. 할 때는 여기에 용은 뭐예요? 이거는 뭐예요? 후엄라, 응엔업, 후엄이죠. 그래서 이응 때문에 자가용으로 갔어요 하고 이 으가 붙어야 돼요. 으. 자가용으로 갔어요. 이거 똑같이 망의 뜻입니다. 근데 맨 끝에 후덤 하일라 웅엔업 자음이냐 모음이냐에 따라서 칸냐오 달라요. 알겠습니까? 이 자가용 할때 이거는 웅엔업이죠. 모음입니다. 모음 웅엔업. 그래서 으로 갔어요인데 지하철은 뭐예요? 여기 L 있죠. 이거는 자음입니다. 자음은 뭐예요? 후덤이죠. 자음은 바로 로를 붙입니다. 자음 플러스 로 모음 플러스 예 으로가 됩니다. 알겠습니까? 예, 이렇게 합니다. 자가용으로 갔어요. 자, 오늘 재밌는 거 공부했고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표현 연습 중에서 가면 대어 공부하는데요. 이 가면 대어는 이 가다가 무슨 뜻이었어요? 뒤의 뜻이죠. 예, 가다가 뒤의 뜻이고 대다가 뭐예요? 드어게 뜻입니다. 이 대다가 아까 두 가지 뜻이 있다고 그랬는데. 쩌넨의 뜻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쩌넨 꼬자오 하면은 선생님이 되다의 뜻입니다. 근데 되다 안 되다는 드엇 콩드엇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데이 후트엇 꼬드엇 콩 담배 피워도 됩니까? 하면 콩드엇 안 됩니다. 할 때의 그 대다는 드엇의 뜻입니다. 드엇 하일라 콩드엇 두 가지 뜻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면은 뭐예요? 이 면은 예, 면은 내우의 뜻입니다. 예, 네우의 뜻인데요. 그래서 가면 대어 하면 하는 뜻은 네우디 꼬드어콩 가면 대어 가도 대어 똑같아요. 그래서 가면 대어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 가다는 동뜨입니까, 자잉뜨입니까? 예, 동사죠. 그래서 동뜨라고 선생님 썼는데 동뜨 하이라 띵뜨. 자, 형용사나 동사의 다음에 면을 붙이고. 그 다음에 다시 동사, 하다 동사가 옵니다. 동뜨. 그러니까 하다나 이 동사가 와야 된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가면 대어 이런 걸 연습하겠습니다. 오늘 가면 대어. 자, 호치민 박물관에 어떻게 가요? 첫 번째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 문장만 선생님 한번 해볼까요? 호치민 박물관에 어떻게 가요? 새옴을 타고 가면 돼요. 예, 한번더 들어보세요. 새옴을 타고 가면 돼요. 예, 세옴 뭐예요? 예, 여러분 알죠? 세옴을 타고 가면 딜렌, 예, 렌스였죠? 타고 가면 돼요. 세옴을 타고 가면 돼요. 이 호치민 박물관은 뭐예요? 박물관, 마오땅이죠? 마오땅 호치민. 자, 호치민 박물관에 디테나옹 어떻게 가요? 세옴을 타고 가면 돼요. 세옴을 타고 가면 돼요. 꼬둔콤 맞습니까? 세옴을 타고 가면 됩니까? 예, 됩니다. 선생님이 하노이에 갔었어요. 하노이. 선생님 하노이에 6월 다시 써야겠다. 자, 선생님이 하노이에 갔습니다. 6월 29일에 갔어요. 6월 29일. 하이닝뜨 2004년 6월 29일 선생님이 하노이에 갔어요. 선생님이 하노이에 어떻게 갔겠습니까? 어떻게 갔겠습니까? 예. 비행기로, 방마이바이. 비행기로 갔습니다. 비행기로 갔습니다. 그리고 호치민 박물관에 갔어요. 호치민 박물관에 갔어요. 선생님이 디 바오땅 호치민 박물관에 갔어요. 디테나오 어떻게 갔겠습니까? 예. 택시 타고 갔죠. 택시 타고 갔습니다. 택시. 디방 택시입니다. 그러니까 택시로 갔습니다. 택시로 갔습니다. 세움을 타고 간 적도 있어요. 물론 라꼬 디방 세움. 세움을 타고 갔습니다. 근데 세움은 위험해요. 미역과 많아요. 그래서 라통 더 푸탑. 교통이 복잡해요. 그래서 선생님 전라꼬 써. 무서웠습니다.
자, 두 번째 보세요. 호치민 박물관에 어떻게 가요? 두 번째 답 볼게요. 자, 선생님, 호치민 박물관에 어떻게 가요? 시클로를 타고 가면 돼요. 예, 한 번 더요. 시클로를 타고 가면 돼요. 시클로 알죠? 예, 시클로를 타고 가면 돼요. 그 다음에, 호치민, 죄송합니다. 자, 호치민 박물관에 어떻게 가요? 버스를 타고 가면 돼요. 한 번 더요. 버스를 타고 가면 돼요. 버스를 타고 가면 돼요. 선생님, 하노이 가니까, 하노이에 니우 라 세브이 버스가 많아요. 꼬, 쌍 비엔남 운닝 찐짬 찐발. 1997년에 하노이에 갔어요. 키도 라 콩콘 니우 세브이. 그때는 버스가 많지 않아요. 콩콘 니우. 버스가 많지 않아요. 근데 하이닝 뜨 선생님이 2004년에 가니까 니우과 많습니다. 버스가 많아요. 세븐 니우 많아요. 여기서 방세븐 버스로 갑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버스를 타고 가면 돼요. 예, 버스를 타고 가면 돼요. 따라했습니까? 자, 선생님이 질문해 볼 테니까 깎임 잘러요. 여러분들이 대답해 보세요. 호치민 박물관에 어떻게 가요? 호치민 박물관에 어떻게 가요? 방세빗? 버스로 갑니다. 버스를 타고 가면 돼요. 버스를 타고 가면 돼요. 이렇게 대답했죠? 자, 그 다음 하겠습니다. 이거 뭐예요? 야, 집이네요. 자, 집인데, 누구 집이에요? 예, 냐꾸어. 아, 누구 집이에요? 냐꾸어. 꼭 선생님 집입니까? 예, 여기 보세요. 자, 언제 선생님 댁에 가면 돼요? 자, 언제 선생님 댁에 가면 돼요? 했는데 언제가 뭐예요? 키 나오죠? 언제 선생님 댁, 댁이라고 했는데 댁은 무슨 뜻이에요? 예, 댁은 집이랑 이 응이와 종이와 똑같아요. 똑같아요. 근데 댁은 뭐예요? 선생님 댁 할 때는 높인 말입니다. 낀쪽 높여서 하는 말입니다. 선생님 댁에 가면 돼요 했어요. 언제 선생님 댁에 가면 돼요. 예, 키나우 됐냐고 없고 언제 선생님 댁에 가면 돼요. 이 응이할 라디테나 의미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예, 짤러이 보겠습니다. 짤러이는 먼저 선생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내일 10시쯤에 가면 돼요. 예, 한 번 더요. 내일 10시쯤에 가면 돼요. 예, 내일 10시쯤에 가면 돼요. 그렇죠? 내일은 뭐예요? 응알마이. 몇 시요? 10시쯤은 뭐예요? 쿠앙의 뜻이죠? 쿠앙 뭐이죠? 10시쯤에 디 가면 드어 됩니다. 이런 뜻이에요. 내일 10시쯤에 가면 돼요. 이런 뜻입니다. 자, 선생님이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자, 선생님, 선생님 집은 어디입니까? 봉천동입니다. 예, 봉천동입니다. 그렇습니다. 봉천동은 한국에 있는 동 이름이에요. 이 동은 베트남에서 말하는, 무슨 푸엉, 느엉, 이런 뜻의 이름이고요. 봉천동입니다. 했습니다. 봉천동입니다. 그럼 선생님 댁에 언제 가면 돼요? 내일 10시쯤에 가면 돼요. 내일 10시쯤에 가면 돼요 했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선생님 댁에 놀러 가면 가다란 말을 제가 쓰지만 선생님은 주인이니까 어떻게 쓰면 되죠? 내일 10시쯤에 오면 돼요. 예, 내일 10시쯤에 오면 돼요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오다는 뭐예요? 내가 주인이니까 됐냐고 선생님 집에 됐냐 오면 돼요. 그러니까 10시쯤에 오면 돼요. 그럼 되죠. 선생님은 몇 시쯤에 가면 돼요 하면 키나오 됐냐고 선생님 집에 몇 시쯤에 가면 돼요 하면 짤러이는 예, 됐냐고 라무이죠. 10시쯤에 오면 돼요. 이렇게 합니다. 디하고 덴하고 칸냐고 다르죠. 그러니까 그거 잘 사용해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선생님 내일 선생님 댁에 몇 시쯤에 가면 돼요? 내일 10시쯤에 오면 돼요. 내일 10시쯤에 오면 돼요 했습니다. 자, 이해했습니까? 예.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예. 가면 돼요 두 번째네요. 가면 돼요 두 번째. 이 사람 누구예요? 아이. 깍엠 누구예요?
이 사람은 아마 뭐 일루어이 게으른 사람인 것 같은데. 자, 이 사람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1. 자다입니다. 자고 있죠? 자, 자고 있네요. 자,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까이나라까이지. 이것은 무엇입니까? 책이죠? 꼰세? 책입니다. 이게 책이 꼰세클라스 중이에요. 이게 사용이 되게 많이 하네. 이렇게 선생님도 이렇게 많이 해요. 보세요. 저는 책을 보면 잠이 와요. 이건 지금 보면 하는 얘기는 면 우리 공부하려고 하는 거니까 레우쌤입니다. 레우쌤, 책을 보면 잠이 와요. 잠이 오다는 잠이 온다는 뜻이죠. 저는 책을 보면 잠이 와요. 이런 뜻인데, 저는 책을 보다 한 뜻은 쌤권싹 하일라 닭권싹 뜻입니다. 저는 책을 보면 잠이 와요. 여기 지금 잘라 보세요. 제가 선생님 한번 해볼 테니까 우리 한번 대화를 해볼까요? 저는 책을 보면 잠이 와요. 저도 그래요. 한번 더 해볼게요. 저는 책을 보면 잠이 와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래요. 그랬죠? 저도는 뭐예요? 도는 꿈의 뜻입니다. 엠 꿈태 뜻입니다. 엠 꿈태. 저도 그래요. 또이 꿈태 뜻이죠. 저는 책을 보면 잠이 와요. 저도 그래요. 저도 똑같아요. 이런 뜻이에요. 저도 종려 똑같아요. 깍겜새나 여러분은 어때요? 책을 보면 잠이 와요? 아니에요? 잠이 깨요? 공부 열심히 해야 되니까. 공부 열심히 해야 되니까 책을 보면 잠을 자면 안 돼요. 잠을 자면 안 돼요. 잠을 자다도 똑같은 동뜨죠? 잠을 자다는 디무. 잠을 자면 콩겨. 안 돼요. 예, 잠을 자면 안 돼요. 잠을 자면 안 돼요. 디우무, 네우 디우무, 콩드어. 응아마이, 꼬티, 내일 시험이 있습니다. 대티, 그래서 디우무, 으자이, 콩드어. 잠을 자면 안 돼요.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 한번 들어보세요. 대화해볼게요. 저는 커피를 마시면, 잠이 와요. 저도 똑같아요. 예. 다시 한번 해볼게요. 저는 커피를 마시면 잠이 와요. 저도 똑같아요. 예, 저도 똑같아요. 일단 이거에 띄워야 됩니다. 똑같아요. 띄워야 되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볼게요. 이 똑같아요. 이거 띄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사이즈 잘못됐는데요. 똑같아요. 이렇게 써야 되죠. 예, 똑같아요. 이거 띄워야 됩니다. 똑같아요. 똑같다는 뭐예요? 저 종려. 똑같다는 뜻이에요. 예, 같아요는 뭐예요? 비슷해요. 같아요 하고도 다르죠. 똑같아요는 아주 똑같다는 뜻이에요. 두 개가 똑같아요. 근데 이게 두께가 이렇게 있으면 뭐예요? 비슷해요. 비슷해요. 근데 똑같아요. 저도 똑같아요. 이런 뜻인데, 저는 커피를 마시면 잠이 와요. 커피가 뭐예요? 카페죠. 자, 커피를 우엉 마시면 네우 우엉 카페 라디우무 잠이 와요. 이런 뜻인데, 선생님은 원래 꼴라 판도이 반대예요. 선생님은 커피를 마시면 잠이 안 와요. 선생님은 콩 무더 잠이 안 와요. 네우 디우엉 카페 라 콩 무더 잠이 안 와요. 잠을 잘 수 없어요. 근데 여기는 탕여 다르네요. 그러면 선생님은 어떻게 쓰면 됩니까? 저는 탕여가 뭐예요? 예, 달라요. 저는 달라요. 저는 달라요. 저는 커피를 마시면 잠이 안 와요. 저는 커피를 마시면 잠이 안 와요. 이렇게 해야 되죠? 선생님은 어때요? 선생님은 커피를 마시면 어때요? 저는 잠이 안 와요. 저도 똑같아요. 저도 똑같아요. 뭐예요? 잠이 안 와요. 콩 묻어. 잠이 안 와요. 선생님 요즘 커피를 마십니까? 저는 마시지 않습니다. 예. 선생님은 커피를 마시지 않습니다. 콩 묻어. 콩 웅 카페죠. 예. 커피를 마시지 않습니다. 왜요? 왜 커피를 마시지 않습니까? 저는 녹차를 마십니다. 저는 녹차를 마십니다. 그랬습니다. 녹차는 뭐예요? 웡짜자, 웡짜, 짜다, 짜다, 짜인데요. 그 커피를 마시지 않습니다. 녹차를 마십니다. 녹차는 웡짜의 뜻인 웡짜, 짜입니다. 제, 짜. 자, 웡짜, 녹차를 마십니다. 녹차를 마십니다. 녹차는 스퀘,
건강이 좋습니까? 많이 좋습니다. 많이 좋습니다. 있습니다. 스케토 네, 건강이 좋습니다. 카필라 우엉니에울라 콤토스조 스퀘 건강에 안 좋아요. 그래서 녹차를 마십니다. 까켐테나 여러분은 어때요? 커피를 마십니까? 녹차를 마십니까? 베트남은 우엉짜 차를 많이 마셔요. 그쵸? 예. 맞습니까? 자, 그 다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나올 때 연습합니다. 나올 때는 뭐 연습하려고 그러냐면, 우리 키 연습하려고 합니다. 이 키가 뭐예요? 나올 때, 키 자옹아이. 밖에 나올 때, 다다다다다. 뭐 합니까? 이런 뜻인데요. 와, 이거 뭐예요? 아우자이. 아우자이네요. 아우자이는 예뻐요? 예, 예쁩니다. 아우자이 예뻐요. 이거는 뭐예요? 논이라는 모자네요. 선생님은 아우자이 있습니다. 논 있습니다. 보세요. 자, 아우자이는 언제 가지고 온 것입니까? 잘라해 보겠습니다. 대답 보겠습니다. 예, 선생님, 아우자이는 언제 가지고 온 것입니까? 아우자이는 한국에 올 때 가지고 온 것입니다. 예, 아우자이는 언제 가지고 온 것입니까? 아우자이는 한국에 올 때 가지고 온 것입니다. 예, 아우자이는 한국에 올 때 가지고 온 것입니다. 가지다는 뭐예요? 러이 망베입니다. 망베, 망베 테나오, 망베 키나오. 언제 가지고 왔습니까? 아우자이는 키 된 한국 한국에 올 때 키상 한국 한국에 올 때 망된 가지고 온 것입니다. 한국에 올 때 가지고 온 것입니다. 우리 오늘 뭐뭐 할 때 배우려고 합니다. 한국에 올 때 키상 한국 한국에 올 때 가지고 온 것입니다. 한국에 올 때 가지고 온 것입니다. 선생님은 그 여기 여러분 가르치러 올 때 연필을 가지고 옵니다. 연필, 까이붓? 아, 연필을 가지고 옵니다. 기, 자이팅한, 한국을 가르칠 때, 한국어를 가르칠 때, 망, 까이붓? 연필을 가지고 옵니다. 예, 그게 뭐뭐 할 때 공부합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아, 예, 이거는 대화 연습이네요. 와, 이거 뭐예요? 꽃입니다. 와, 꽃입니다. 자, 이거는 무슨 꽃입니까? 선생님, 이거 무슨 꽃이에요? 장미꽃입니다. 예, 장미꽃입니다. 장미꽃은 뭐예요? 화홍이죠. 베트남어로 화홍. 장미꽃입니다. 아, 선생님은 장미꽃을 좋아해요. 선생님은 장미꽃을 좋아해요. 자, 장미꽃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 대화니까 저희 한번 대화를 해볼게. 들어보세요. 예, 들어보세요. 선생님 생일 초대에 갈 때 무엇을 살까요? 장미꽃 어때요? 꽃을 사는 것이 좋겠어요. 그래요. 그럼 오늘 집에 갈 때 제가 살게요. 내일 학교에 올 때 가지고 오세요. 한 번 더 들어보세요. 생일 초대에 갈 때 무엇을 살까요? 장미꽃 어때요? 꽃을 사는 것이 좋겠어요. 그래요. 그럼 오늘 집에 갈 때 제가 살게요. 내일 학교에 올 때 가지고 오세요. 들었습니까? 자, 뜻을 한번 볼게요. 생일은 뭐예요? 신년이죠? 생일입니다. 생일 초대하다는 뭐예요? 예, 저희무. 네, 초대하다, 생일 초대하다하고 똑같아요. 생일 초대에 갈 때 무엇을 살까요? 무엇이, 무엇을 살까요? 자, 응알마일라 반꼬, 라 신년꼬 반꼬. 선생님 친구 생일입니다. 그 선생님 친구가 됐냐? 엠 집에 놀러 오라고 했어요. 저희 엠 저희 디저이 놀러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당수잉이 라 무엇까지 무엇을 살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일 초대에 갈 때 기 디 생일 초대에 갈 때 무엇을 살까요? 하니까 장미꽃 어때요? 화홈 테나오 장미꽃 어때요? 꽃을 사는 것이 무어 화홈 좋겠어요. 또 좋겠어요. 이런 뜻이에요. 꽃을 사는 것이 꽃을 사는 것이 좋겠어요. 꽃을 이렇게 발음해야 되죠. 꽃을 사는 것이 좋겠어요. 꽃을 사는 것이 좋겠어요. 신냐꼬 반꼬 선생님 친구 생일에 꽃을 사는 것이 좋겠어요. 그래서 그래요. 예, 좋아요. 그럼 테티 오늘 집에 갈 때 키 됐냐? 엠 선생님 집에 갈 때 제가 살게요. 엠 무어 제가 살게요. 내일 학교에 올 때 키
댄지엉 가지고 오세요. 망댄 가지고 오세요. 이런 뜻이죠. 여러분 읽어보세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자, 일요일인데 할 일이 없어요. 무엇을 할까 생각하고 있어요. 심심할 때 이 책을 읽어보세요. 재미있어요. 한 번 더 보세요. 일요일인데 할 일이 없어요. 무엇을 할까 생각하고 있어요. 심심할 때 이 책을 읽어보세요. 재미있어요. 예, 일요일인데 홈나일라 응아이, 예, 응아이 뭐예요? 예, 일요일입니다. 추은이시죠? 할 일이 없어요. 콩꼴람지까 할 일이 없습니다. 무엇을 할까 생각하고 있어요. 람지테나 무엇을 할까 생각하고 있어요. 심심할 때 키 부원, 심심할 때 부원, 이게 부원 뜻이죠. 이 책을 읽어보세요. 이 책, 이 사람 지금 추천해 주고 있습니다. 추천해 주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읽어보세요. 재미있어요. 하, 재미있습니다. 자, 이 책을 읽어보세요. 재미있어요.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해했습니까? 예. 자, 심심할 때 뭐예요? 여러분은 심심할 때, 기부원, 람지, 무엇을 합니까? 선생님은 심심할 때, 쌤핌, 영화를 봅니다. 심심할 때 영화를 봅니다. 선생님은 혹시 심심할 때 무엇을 합니까? 저는 공부를 합니다. 아, 심심할 때 공부를 한대요. 대야 정말이에요? 예, 네. 심심할 때 공부를 합니다. 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